6번부터 할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 6번. 이거네. 6번 한번 봅시다. 자, legal 쓸래, legally 쓸래 그랬어요. 나 봐봐, 여기 봐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쓸래 물어보는 거야? 어? 나 얘 두 개만 놓고 짜줘봐. 뭐 찾으란 얘기야?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물어보는 거지. 그지? 됐냐 여기까지? 앞에 문장 보시면 Where, Louisiana 주어고 was가 동사인데 관계부사 where가 있네요.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와야 하니까 얘가 다시 주어일 거고 얘가 동사일 겁니다. 답은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앞에 게 답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Remain 때문에. 얘 2형식 동사. Remain은요 1형식, 2형식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알았지? 근데 2형식으로 쓸 땐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갔습니다. 됐어? 그래서 합법적으로 남아있다. Cockfighting. 야, Cockfighting이 뭐냐? 투개입니다. 투개. 싸움 투자에다가 닭 개짜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닭싸움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합법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겨였었고. 그 다음 B 가볼게요. Succeeding 쓸래, succeeded 쓸래 그랬어요. 됐나요? 이거 뭐 물어보는 겁니까? 뭐 물어보는 거야? 이거 앞에 이거 무조건 보여야 돼. 이해됐냐? 앞에 and나 but이나 or 있고 밑줄이 쳐 있으면 이거 뭘 물어보는 거라고? 병렬구조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병렬구조라는 거 확인했으면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문 분석하셔야 돼요. 됐냐? 그 다음 뭐예요? 해석이. 어법책이 뭐라고 써있냐면 문맥에 문맥을 따라서 파악한다라고 써있어. 됐어? 그 말은 바로 뭔데? 요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이건 공식이야. 알아둬야 돼. 됐냐? 그래서 가보면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루이지애나 여기는 투표했습니다. 아울러 컵파이팅 엔드 그리고 뭐 했습니다? 답은 앞에 거니 뒤에 거니? 여기 지금 무슨 자리인데? 무슨 자리야? 동사 2절이야. 알았죠? 그래서 succeeded가 답입니다. 이거 딱 보고 능동, 수동 물어보는 거네. 잣대입니다. 이해됐어? 앞에 접속사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알았죠? 됐니? 다음요. C번 가볼게요. 위치 쓸래, 있을래 물어봤습니다. 우리 위치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위치는 뭔데? 이름이. 관계 대명사잖아. 얘는 뭔데? 얘는 대명사지. 차이점 뭔데? 관계가 있고 없고네. 영어 공부할 때 관계란 말 들으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아, 저 새끼 씨 가끔하다가 올바른 소리. 애가 멍청한 것 같진 않은데. 접속사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사는 관계란 말은 접속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뭔데? 접속사를 써야 돼? 쓰지 말아야 돼? 이건 물어보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이거 얘기해줬던 거 기억납니까? 동사의 개수 빼기 1이 접속사의 개수다. 기억나냐? 기억나? 동사가 두 개라면 위치가 답이겠네. 이해됐어? 다른 접속사 눈에 안 보이고 가볼게. 어디서부터냐? 문장이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네. This victory는 나타냅니다. 이것들을요. 그 다음 has fought. 동사가 있네요. 됐나요? 동사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럼 뭐 있어야 된다고요? 접속사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 앞에 게 답이에요. 이해됐냐? 됐어? 어렵진 않지? 그 다음 가볼게. 7번 가봅시다. 디드 쓸래? 워즈 쓸래?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이건 대동사 물어보는 것 같은데? 됐냐? 대동사 물어보는 것 같아.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잖아요. 그죠? 앞에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It has never had. Has had. 얘는 없고요. Have에 PP형 썼네요. 됐나요? 현재 완료 쓰는 것 같고요. 가졌습니다. So much meaning. As.
he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자리 뭐 써줘야 됩니까? have라는 동사의 PP형 have의 대동사 did가 답이네요. 됐나요? have는 일반 동사니까요. 비동사 쓰면 안 되겠네요. 됐어? 그래서 답은 뭐라고? 답은 did가 맞습니다. 알았지? 대동사 head랑 병렬인 거예요. 그 다음 B번 his 쓸래 whose 쓸래 그랬어요. his는 이거 무슨 격인가요? his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 대명사잖아. 소유격입니다. 얘는 뭔데요? 소유격 뭔데? 관계 대명사죠. 이해되니? 그럼 이것도 뭐 물어보는 거야? 앞에 있는 거랑 똑같네? 그죠? 얘는 관계 대명사라면 뭐요?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니까요. 이해됐어? 똑같은 소유격인데. 그러면 동사가 몇 개인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part is 그 다음 요거 나오고 teeth are 1, 2 됐냐? 답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게 답이네. 접속사의 기능이 들어가야 되니까. 됐니? 그 다음 C번 가볼게요. have 쓸래? 아, head 쓸래? have 쓸래? 물어봤어요. 이건 뭔데요? 이건 뭐 물어보는 겁니까? 금방 수업한 거야.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앞에 이게 보이냐고. 뭐 물어보는 거야? 병렬 구조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됐어? But that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대생략됐고 We haven't made, in fact, changed. Have PP에서 현재 완료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들어가야 되겠네. 됐니? 답은 앞에 건 것 같은데? 됐냐? PP가 지금 병렬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됐네? 확인했냐? 아 잊어먹지 마. 밑줄이 쳐 있거나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앞에 접수사 보이면 무조건 뭐 물어보는 거라고? 병렬 구조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답은 헤드가 답. 다음 8번 가봅시다. 이건 문제도 아니네요. 이거 요번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어휘를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네. 그죠? be equal to 다음에 뭐 써야 돼? 동사원형. 내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be equal to 동사원형. 니네 to로 끝나는 것들이요 외울 때요 이거 꼭 뒤에 동사원형인지 ing인지 같이 좀 외우세요. 입으로. 니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look forward to 배울 거야. 그거 배울 때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열망하다 해야 되지. 그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look forward to ing,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외우라고요. be equal to 동사원형, be equal to 동사원형 꼭 같이 외우셔야 된다고. 입으로도 외우시라고. be ready to 동사원형, be likely to 동사원형 같이 외우셔야 된다고. 됐냐? 그래야 뒤에 안 헷갈려. 근데 내가 이렇게 외웠는데 기억이 그렇게 안 외웠다면 내가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뭐뭐에 라고 해석이 되면 ing일 확률이 80%라고 그랬어. 됐니? 찡근 수밖에 없어. 근데 뭐뭐에 혹은 뭐뭐에 대해 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ing 찍으시라고요. 됐냐? 나는 갈망합니다. 뭐를 그래서 뭐 업로드가 답입니다. 알았죠? 됐어요?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래서 동사원형 써야 됩니다. 그 다음 was 쓸래 was 쓸래 물어봤네. 이건 딱 보니까 뭐 물어보는 거야? 수일치. 됐어? 받는 말이 단수 주어가 단수면 was 복수면 was라는 얘기잖아. 그죠? 이거는 뭐가 답입니까? 앞에 보니까 근데 that이 있네요. that 다음에 동사를 썼던 얘기는 that은 뭐 얘기하는 건데? 주격관계대명사 얘기하는 거잖아.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택한다라고 그랬어. 됐어? 선행사가 누군데? 선행사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 명사 또는 대명사만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 됐어? 포토스 답은 이거. 됐나요? 아, 다음요. C번 가볼게요. 투부정사 쓸래? 아니면 recovered를 쓸래? 그랬는데 얘들아 잘 봐야 돼. 니네들이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to recover는 준동사잖아. 그지? recovered는 보면서 뭐가 떠오르는데 얘는 준동사 즉 PP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동사일 수도 있어. 동사의 과거형이야.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라고요? 문장 내에 동사가 동사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야. 기본적으로 문장 내에 동사가 없으면 무조건 얘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동사가 만약에 있으면 눈에 보이면 그때 뭘로 가야 돼? 똑같은 준동사니까. PP를 이제 요거는 사라졌으니까. 요건 아니고. 얘는 PP라며. 얘는 준동사인데 얘는 능동을 나타내잖아요. 얘는 뭘 나타내요? 수동을 나타낸다고요. 이건 능수동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해됐냐? 동사가 없으면요. 됐어? 가볼게. But, 하지만, you, 주어 있고, need, 동사 있으니까 여긴 동사 자리 아니네. 이해되니? need one, 하나를 필요로 한다. to have lost, to have. 끊으시고. lost files 끊으시고.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올 때 여기에 뭐를 써야 될지는 니네들한테 얘기했었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뭔데? 뭐 봐야 돼? 뭐 확인해야 돼? 둘의 관계 따지는 게 넘버원이야. 앞에 절대 동사부터 보지 말라고. 됐냐? 둘의 관계 따지는 게 먼저라고. 둘의 관계를 따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확인하셔야 된다고. 됐어? 능동이면 그때 동사 보러 갑니다. 됐습니까? 수동이면 무조건 뭐 쓴다고요? PP 쓴다고요. 앞에 동사 보지도 말고. 지각동사, 사역동사, 일번동사 다 필요 없습니다. 둘의 관계 수동이면 무조건 쌍피 써야 돼요. 됐나요? 앞에 볼까요? 잃어버린 파일이래요. 손실된 파일, 잃어버린 파일이라고. 파일이 복구하는 거냐 복구되어지는 거냐? 앞에 거냐 뒤에 거냐? 그럼 답? 무조건 얘가 답입니다. 만약에 이거 그 내가 지금 얘기해 준 둘의 관계를 따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 have라는 동사 있잖아. 사역동사면 목적어 나오고 동사원형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동사원형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죽었다 깨라도 답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답은 PP가 답입니다. 오형식 나왔을 때 둘의 관계를 따지는 게 넘버원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됐나요? 그래서 능동이면 그때 동사 보러 간다. 동사 봤을 때 어떻게? 일반 동사일 수 있고 지각 동사일 있고 사역 동사이고 이거 세 개밖에 없잖아. 일반 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자를 뭐 쓴다? 초보장사. 지각 동사일 때는 동사원형 또는 ing. 사역 동사일 때는 동사원형. 됐어? 근데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뭐 쓴다? PP 쓴다라는 거. 됐어? 확인했냐? 가장 기본이야.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자, 여기 that 있는데요. 문장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처음으로 쭉쭉쭉 가봅시다. 근데 가다가 니네 눈에 이게 들어왔었어야 돼. so가. so that 구문입니다, 이게. 됐니? so that, 얘기해 줄게. so that은 세 개 있다고 그랬지. so, 형용사 또는 부사, 그 다음 that, 주어 동사. 됐어? 두 번째. so 하고 that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주어 동사. 세 번째. 똑같이 2번하고 똑같은데, so 앞에 컴마 있는 거. 이거 세 개 있다고 그랬어. 됐어? so that. 됐냐? 1번의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너무나 이거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합니다. 됐냐? 그렇게 뭐뭐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합니다. 2번은 뭐라고 그랬지? in order that 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뭐뭐 하기 위하여. 주어가 동사하기 위하여. 됐냐? 3번은 컴마가 있으면 이 so that은 뭐랑 똑같다고요? so나 therefore랑 똑같다고요.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주어 동사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so that 구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은 다 뭐라고요? 접속사입니다.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와야 돼요. 됐나요?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냐? so that 맞습니다. that 뒤에 완벽한지만 보면 돼. if 절 주어 동사 보호 나와 있고 컴마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고요. 됐나요?
아, 맞는 문장. 다음 2번 가볼게요. Realized 써 있는데요. 이거 This nearly happened 발생합니다. With trees that realized. Realized는 동사잖아.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네. 주격관계대명사인데 동사 자리에 지금 과거시제 써놨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동사에 밑줄 있으면 수, 시제, 태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과거니까 수는 필요 없고 시제를 봐야 되는데 과거 시제네? 됐냐? 뒤에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 시제 써있네.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지? 시제 문제 안 낸다라고 그랬지. 요즘은 시제 문제 안 낸다고. 니네 수, 시제, 태 확인해야 되는데 수일치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 됐어? 시제 왜 안 낸다고?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과거 완료 시제 문법 문제 고3 6월 평가원에서 냈다가 욕 졸라게 처먹고 복수정답 처리됐다니까. 과거 문제까지. 우리나라는요 뭔가 하나를 잘못하면요 싹이 다 없애버린다고. 됐냐? 그 뒤로 시제 문제 안 내. 아예 안 낸다고. 됐어? 그래서 시제 그냥 과거형인가 보다. 다른 문장도 보니까 과거 시제 좀 보이네. 그럼 맞다 그냥 넘어가시라고. 됐니? 펜은 안 물어봐. 평가원에서 모의고사 교육 만들어내는 교육청에서 니네들이 텐을 정확하게 알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알았죠? 그러니까 텐은 학교 내신 시험에서만. 됐어? 다음 3번인 거 볼게. 답은 3번인데 situate라는 단어를 일단 언제 문제 푸는 법. 1번 situate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얘 단어 뜻이 뭔데요? 위치 시키답니다. 이거. 제발 위치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시라고. 됐냐? 그래서 위치시키다라는 타동사라는 거 이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위치에 있다 할 때는 무조건 수동태 쓰셔야 돼요. 주어가 어디 위치에 있다 할 때는. 이해됐어? 됐냐 이거지? 자 근데 1번 이거 단어 뜻으로 알아도 풀 수 있지만 두 번째 내가 얘기했던 공식 기억나냐? ing면 뒤에 뭐 있어야 되고 pp면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 나오거나 아니면 전명구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나냐? 니네한테 졸라 강조했던 거지. 그지? 공식 이거 알아두면 평생 편할 거라고 그랬잖아. 80%는 맞출 수 있다고. situating이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된다니까. 뭐 있어야 돼. 근데 뒤에 보니까 뭐 있어? 전명구 있잖아. 드니 그럼 이거 ed가 답이지. situated. 확인했어? 공식만 제발 알아도 알겠냐? 그래도 풀 수 있다고. 그 다음 답은 3번이고 disappeared. disappear, appear, happen, leave, work. 지금 내가 써놓은 것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단어들이 공통점인 게 뭔데? 자동사라는 거 이 정도면 돼. 얘네들은 다 1형식 아니면 2형식 동사야. 알았죠? disappear 1형식 동사입니다. appear은 1형식, 2형식 다 쓸 수 있고요. happen은 1형식, leave도 1형식, work도 1형식이에요. 됐어? disappeared가 써 있다면 여기는 무조건 누구 자리라고? 여긴 무조건 동사 자리여야 돼. 아, 참고로 내가 얘기해 줄게. 얘들아. happened, happening 두 개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니네는 제일 먼저 뭐 확인할래? 두 개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뭐 확인할 건데? 뭐부터 찾아야 돼?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그게 제일 먼저야. 됐어? 동사가 없으면 무조건 뭐가 답이라고? happened. 됐냐? 동사가 있어. 명확하게 보이는 동사가 있다고. 그럼 뭐가 무조건 답이라고? happening이 답이라고. 왜? happen은 자동사로서 과거분사 없다니까? 없다고. 이해됐냐? 능동수동 모를 때 happen도 없어. lived 쓸래? living 쓸래? 라고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동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동사가 없으면 무조건 뭐가 답이라고? lived가 답이라고. 동사의 과거야. 됐냐? 근데 진짜 동사가 있어. 다른 곳에. 그럼 무조건 뭐가 답이라고? living이 답이라고. pp 없다고 과거분사. 이해됐어? 알아도 알았지? 여기도 봐봐. after 접속사. after는 접속사 전치사 다 돼. 됐냐? 대의 주어 동사 자리네. 과거형. 그 다음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온 거고. 됐냐? 그래서 이건 맞아. 됐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요. Scientist, 과학자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됐냐라고요. For the seas, 콤마 콤마 부분이네요. 여기 대세 걸리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고요. 주어 다시요. 목적어 자리고. 콤마 콤마 부분에 요거 물어봤습니다. For the seas of Carbaria to re 이렇게 돼 있고 to sprout 이렇게 돼 있네. to 부정사 바로 앞에 뭐? for 기억나는 거 없어? 우리 it for to 구문 내가 중요하다라고 내신 때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 it은 가짜 주어 얘는 의미상의 주어 얘는 진짜 주어 이거 맨날 얘기했었지.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돼 있어. 됐어? 뒤에 for 플러스 목적격 나와 있고 투 부정사 나와 있네. 가급적 맞네. 됐냐? 이건 답이 아니라고. 틀린 게 아니라고. 맞는 거라고요. 됐나요? 앞에 for를 확인하는 순간 뒤에 투 부정사 나오는 거 괜찮다. 확인했냐? 또 자. 또 자. 또 자. 아유, 씨. 자주 안 졸았다며. 10번 갑시다. 자, 동사 자리네요. 동사, 비동사에 밑줄 쳐 있어요. 뭐 확인하라고요? 뭐 확인하라고? 수, 시제, 태. 안 나오니까 수일치. 드니 앞에 가봐야지. Some of the things 주어인 것 같아요. We have to do. 두 다음에 목적 없으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어 위치가 빠졌네요. 됐나요? 요렇게 해석하네요. 그죠? 여긴 동사 자리 맞네요.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 이게 제일 먼저야. 됐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Some of the things 나왔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는 한 단어만 주어잖아요. 누가 주어요? Some이 주어요? 어부가 주어야? 더가 주어야? 띵스가 주어야? 누가 주어야? 어? 몰라? A, of, B 나오면 누가 주어야? 응? 아이 씨발 대답 안 해? 누가 주어냐고. 어? B가 주어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예준아, 누가 주어요? 원래는 A인데 어 뭐 The rest of 그런... 예준아, 돈 있어? 아니 돈 있으면 집에 가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원 달라고? 돈 줘? 나 거지야. 주민등록증 사진. 아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니네 몇 년생이라고? 5년. 이거 보여? 뭐라고 보여? 뭐야? 서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96년. 96년도에 면허 땄어. 니네들 아버지 몸속에 또 없었을 때 면허 땄어. 씨. 야 나 돈 많아. 거지야. A of B가 나오게 되면 원칙은 A가 주어야. 얘가 주어. 원칙이라고요. 예외가 있다고. 예외 알아두라고. 누가 주어인 경우? B가 주어인 경우. 첫 번째 분수 of. 두 번째 percent of. 세 번째 the last of. 네 번째, the majority of. 다섯 번째, sum of. 여섯 번째, all of. 일곱 번째, none of. 얘네들은 뭐? of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를 보고 스위치해 줘야 돼. 됐냐? 됐어? 기본이야. 잊어먹지 마. 알았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 무조건 A가 주어야.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무조건 주어잖아. 니네 1학년 때 5학년까지 배웠잖아.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무조건 뭐라고? 주어라고요. 됐나요? 근데 이게 원칙이지만 얘네들은 뭐다? 오브 다음에 나와 있는 B를 보고 수일치를 해줘야 된다. 됐어?
some of the things가 주어야. 아 쓰는 거 맞아. 확인했냐? 꼭 알아도 알았지. 다음 2번 가볼게. 2번은 여기 해설에 관계 부사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관계 부사로 봐도 되고요. 근데 나는 맨 처음에 봤을 때 뭘로 봤냐면 앞에 of가 보이잖아. 전치사 뒤에 뭐로 봤냐면 의문사 절로 봤어요. 그래서 의, 주, 동의 간접 부분문으로 나는 봤다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how 다음에 we feel about 목적어 이렇게요. 됐나요? 뒤에는 맞습니다. 알았죠? 간접 부분 의, 주, 동의 순서. 됐어? 관계 부사로 봐도 되는데 해서 써오면 the way, how 원래 이건데 the way가 생략된 거다. 근데 그렇게 봐도 됩니다. 알았지? 이거는 어느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다음 3번 갈게요. 여기 두 써 있는데요. 여기 두가 틀렸대요. 여기 문장 이거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doing the dishes 설거지하는 거 매일매일 설거지하는 것은 can be a tiring job 아주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But 하지만 no matter how much we hate it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바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능동태 썼는데 이시 가리키는 건 바로 뭐라고? doing the dishes야. 설거지하는 것 이걸 받는 거라고. 이해되냐? 그래서 뭐 두가 아니라 수동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must be done으로 바꿔줘야 돼. 수동태는 행, 아니 뭐야, 설거지는 행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이건 요즘 트렌드 아니야. 알았지? 태 요즘 물어보잖아. 알았어?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다음 4번 가볼게. singing 있네. 야 수업했던 거야.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병렬구조. 이거 end 앞에 제발 좀 보라고. 접속사 뒤에 밑줄이 차 있으면 무조건 병렬구조야. 알았죠? 아마도 dishwashing은 is a time 시간입니다. for listening 음악을 듣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거나. 누구랑 병렬인데? 됐어? 같은 거네. 병렬구조. 됐니? 다음 5번 가볼게. If we try to look for the hidden treasure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얘 PP잖아요. 어 맞아. 뒤에 뭐 있잖아요. 어 맞아. 그럼 PP 안 쓰고 히딩, 하이딩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씨발. 지금 얘는 이거 수식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아까 내가 얘기해 준 공식하고 그게 아니라고. 알았냐? 앞에 있는 거 수식할 때 쓰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보물은 숨는 거냐 숨겨지는 거냐? 숨겨지는 거지. 이거 히든 맞아. 숨겨진 보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어? 우리가 노력한다면 찾으려고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드니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건데 둘의 관계 보물과 숨기는 거는 서로 관계가 수동이니까 PP 써주는 게 맞아. 보물은 숨는 게 아니라 숨겨지는 거니까. 됐어? 넘어가 보자. 뭐야 55분이야? 하나만 더 보자. 이것만 더 빨리 보자. 이거 답은 1번인데요 allowing이 틀렸어요. 얘들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아까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게 뭔데? 문장에 제발 주어 있는지 동사 있는지 확인해봐.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 됐어? 구문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처음부터 가보자. 문장 보면 yet 하지만 only a handful these advancements 주어네 like international conference call처럼 IP 폰처럼 and 그리고 비디오채처럼 여기까지 묶어야 되네. 주어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동사 자리야. 동사 자리에 ing 써놓고 맞냐 틀리냐 시험 문제 졸라 많이 나와. 앞으로 진짜 많이 보게 될 거라고. 됐어? 문장에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 동사 딱 하나 있어야 돼. 동사가 두 개 있으려면 접속사 있어야 되고. 됐냐? 그거 잊지 말라고. 여기는 allowing을 주어가 복수니까 allow 써줘야 되겠네. S 붙이면 안 되고요. 됐니? 그 다음 2번 가볼게. making 컴마 있고 ing 있네. 우리 대충 영어 문장 많이 봤었으니까 이거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분사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기억나냐? 이거 분사 구문이야. 근데 making 썼어? it 썼어. 부사 썼어? 형용사 썼어? 됐었어. 이거 여기까지 보고 뭐 떠오르니? 근데 벌써 떠오르는 문법 없니? 반목적어, 진목적어 떠올라야 돼. 알았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뭐? MBC 파이팅. 기억나냐? MBC 파이팅? 기억나? 나긴 몰라 씨발 다 잊어먹지. 그치?
M 감옥적어 부사 부사의 밑줄 뒤에 있는 형용사 수식하니까 괜찮네 됐냐? 얘가 목적격 보어 됐 이하가 진짜 목적어 구문 분석할 줄 알았다 됐냐? 그거 몰라도 부사 썼네 뒤에 있는 형용사 수식하는 건 부사만 써야 되네 맞네 됐어? 3번 위치 관계대명사 앞에 밑줄이 돼 있네 아니 콤마가 있네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있네 그냥 넘어간다고요 알았죠? 틀릴 거 없잖아 뒤에 있는 수일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4번 yourself 나와 있네 관계 이거 제기대명사에가 만약에 밑줄이 있으면 요즘 트렌드는 아닌데 옛날에 진짜 많이 들 것 같다 제기대명사에 밑줄이 있으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건데 제기대명사 쓸래? 그냥 대명사 쓸래? 물어보는 거야 셀프 붙일래? 말래? 물어보는 거라고 됐니? 잘 봐 제기대명사인지 대명사인지 고를 때는 이 밑줄 앞에 단어를 꼭 찾아 뭐를? 동사 또는 준동사를 꼭 찾으라고 앞에 무조건 동사 아니면 준동사 써 있으니까 됐어? 그 다음 이 동사 또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러 가야 돼 글램 뭐? 해석해 봐야 돼 너 자신을 표현한대 그럼 누가 표현하는 건지 찾아야지 그 문장 내에서 How to express 표현하는 방법 하지만 너는 do 정말로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너 자신을 너 자신을 표현하는 게 누군데? 너야 됐어? 같은 인물이라서 이건 맞아 알았냐? 너는 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말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 is 썼네 this is because this is because 하고 this is why 하고 내가 바꿨을 수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그랬지 because 다음에 원인 why 다음에 결과 이거 알아두라고 했잖아 둘이 그래서 바꿨을 수 없다고 됐냐? 뒤에는 because나 why 다음에는 무조건 주어동사 나와야 돼 됐어? this is because까지도 하고 주어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주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주어가 아니라 뭐 써있어? 나돗잎 써있지 써있는 거 보여? 우리 내신 때도 했었는데 부정어구가 문두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 도치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됐냐? 아니 나돗잎이 주어 아닐 거 아니야 됐어? 여기 is 동사 써있다고 라이팅이 주어라고 됐어?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있는 거 도치는 어떻게 해주는데? 비동사 주어 자리만 바꿔주면 돼 됐냐? 만약에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 써있으면 어떻게? 두더지 주어 동사 원형 써줘야 된다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써있는 건 어떻게? 조동사만 바깥으로 빼주면 돼 이게 도치하는 방법이야 확인했냐? writing, 동명사 주어, 단수식급 is, 맞다고요. 됐나요? 도치 알아보세요. 알았죠? 부정어과 문제에 나왔을 때 무조건 도치 일어나야 된다는 거.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